16일 밤 8시에 방송되는 TVCA CHOSUN에서는 데뷔 58년 차에 첫 교양 출연에 나선 배우 반효정과 함께 겨울 서해의 맛을 찾아 충남 보령으로 떠난다. 반효정은 1964년 데뷔한 이래 처음으로 교양 프로그램에 출연해 모두의 놀라움을 자아냈다. 대본 없이 카메라 앞에 서는 건 난생 처음지라는 그녀는 그동안의 신비주의를 벗어 던지고 인간 반효정의 매력을 한껏 발산했다. 특히 반효정은 미식과는 거리가 먼 친근한 입맛을 공개한다. 그녀는 가리는 음식 없이 다 잘 먹는 편이라며 심지어는 평소 김치 나물 육개장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며 지낸다고 밝혀 소탈함을 뽐냈다. 이어 입맛 까다로운 사람을 보면 짜증이 난다는 그녀의 말에 식객 허영만이 뜨끔해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자수하자 본의 아니게 식객을 저격한 모양새가 돼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한편 6살 연상의 극작가와 결혼한 반효정은 부부 금실의 비밀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바로 부부싸움을 할 때면 꼭 극존칭을 사용하는 것. 더하여 반효정은 케케묵은 일화까지 꺼내 잘못을 따지고는 했는데 이내 남편의 제안에 부부싸움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며 큰 깨달음을 얻었다며 궁금증을 자아냈다. 반효정 부부의 금실을 깊게 만든 남편의 제안이 무엇인지 공개된다. 이날 두 사람은 보령의 대표 향토 음식인 세모국 맛집, 보령중앙시장의 60년 터줏대감 국수집, 보령의 특산품인 천복굴 요리 전문점 등에 방문한다. 특히 감칠맛 나는 바지락 육수에 겨울 한철에만 나는 해초 세모가사리를 넣고 끓인 세모국은 오돌오돌한 식감과 시원한 맛이 난다. 반효정은 처음 맛본 새로운 서해 진미에 백반기행 재출연 의사까지 밝히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이날 두 사람은 보령의 대표 향토 음식인 세모국 맛집, 보령중앙시장의 60년 터줏대감 국수집, 보령의 특산품인 천복굴 요리 전문점 등에 방문한다. 특히 감칠맛 나는 바지락 육수에 겨울 한철에만 나는 해초 세모가사리를 넣고 끓인 세모국은 오돌오돌한 식감과 시원한 맛이 난다. 반효정은 처음 맛본 새로운 서해 진미의 백반기행 재출연 의사까지 밝히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배우 반효정이 1960년대에 이화여자대학교에 입학하고 졸업했던 일화를 소개했다. 16일 오후 방송된 TV조선 허영만의 백반기행 180회에 출연한 반효정은 서해의 맛을 찾아 충남 보령을 찾았다. 데뷔 58년 만에 처음으로 교양 프로그램에 출연한 반효정은 예능을 기피한 이유가 있냐는 물음에 본색이 드러나는 게 싫었다고 솔직하게 고백하며 초반부터 웃음을 안겼다. 드라마와 영화에서 강단 있는 여장부 역할로 주로 출연한 반효정은 나는 나한테는 엄격하고 남한테는 엄격하지 않은 편지라고 의외의 면모를 고백했다. 그는 방송 생활이 규칙적이고 엄격하지 않냐며 철저히 규율과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24시간 긴장하고 산다고 털어놨다. 반효정은 자신의 가족사도 언급했다. 그는 남동생이 둘 있다며 6.25 전쟁이 나고 나흘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그때 당시 여성들이 대학교에 가기 쉽지 않지 않았느냐는 허영만의 물음에 덤어니가 교육열이 있었다고 답하며 자신이 1960년대 초반 이화여대를 나왔다고 밝혔다. 반효정은 1964년 KBS 사기 공채 탤런트로 연기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 후 1987년 드라마 토지부터 최근 하늘이시 역, 하늘만큼 땅만큼 TV소설 강이 되어 만나리 등 많은 작품에 출연해 다양한 인물들을 그려왔다. 동기생으로 이희룡, 김진애, 장욱재 등이 있다. 반효정은 사극에서는 대왕대비나 사대부 집안의 만임으로 주로 나오는데 특이한 기록으로는 고려 태조 왕건이 부인을 두 번이나 했다는 것이다. 제국의 아침에서 왕건이 이비인 장어왕후 오씨 역할을
천추태후에서는 사비인 신정왕후 황보씨 역할을 맡았다. 반효정은 여배우 중에서도 손꼽히는 카리스마 계열 배우이다. 그 나이대 여성 배우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엄마나 할머니 또는 시어머니로 제한적이었는데 여성의 사회 활동이 드물었던 1980년대부터 이미 커리어 우먼이나 당찬 여장부 스타일 역을 많이 맡았다. 그래서 현대극에서는 그 세대에 매우 드문 여자 회장이나 사장으로 많이 출연했고 사극에서도 왕실 여인, 광비나 대비 또는 양반 가문의 만인 등 주로 신분 높은 사람으로 등장한다. 기본적으로 시어머니 연기로 정평이 나 있다. 근데 대놓고 악독한 시어머니 배역을 맡는 박원숙, 석권순 류의 시어머니 연기하고는 약간 다른 느낌이다. 극중 분명 악역은 아닌데 뭔가 시어머니 배역이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기 쉬운 캐릭터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별명조차 반구로가 되었다. 다만 1990년대에도 동년배에 여느 배우들처럼 악독한 시어머니 역이나 대릴싸위 구박하는 친정어머니 역 등 드센 어머니 역 위주로 배역을 맡기도 했다. 예외적으로 시트콤 새 친구에서 박상면의 누나로 나와 코믹 연기까지 선보여 이미지 변신에 성공하고 1980년대처럼 연기의 스펙트럼이 넓어진 적도 있었다. 그러나 워낙 정통사극에서 걸출하고 극을 장악하는 타입이라 정통사극의 쇠퇴와 함께 원숙한 노년기에 큰 배역을 맡지는 못하고 전형적인 인물들을 연기하는 게 아쉬운 점이다. 최근 들어서는 소위 말하는 막장 드라마 개통에서 여장부 역을 독점하는 중이다. 기성세대에게는 대하드라마 토지의 윤씨 부인이나 사극 장녹수의 인수대비로 유명하고 요즘 세대에게는 찬란한 유산의 장숙자 회장 역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런 여장부스러움을 빚은 주책스런 역할도 심심치 않게 맡는다. 드라마에서는 선배인 박근영, 동년배인 변희봉, 후배인 김미수, 이혜숙 등과 자주 엮이는 편이다. 반효정은 시청률에 대한 부담은 없다며 소신껏 하면 시청률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다. 너무 시청률 운운하는 것은 문제다라고 소신을 밝혔다. 예전에는 단막극 하나를 해도 연기자들이 좋은 작품을 하기 위해서 뜻을 모으고 서로 하려고 열심히 했고 보람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단막극을 하려는 연기자들이 없다며 시청률 30% 대박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 시청률만을 의식해서 작품을 선택하려는 연기자들에게 쓴 소리를 한 셈이다. 반효정은 6살 연상의 극작가와 결혼한 반효정은 부부 금실의 비밀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바로 부부싸움을 할 때면 꼭 극 존칭을 사용하는 것. 더하여 반효정은 케케묵은 1화까지 꺼내 잘못을 따지고는 했는데 이내 남편의 제안에 부부싸움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며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해 궁금증을 자아냈다. 배우의 인지도에 비해 사생활면에서는 남편과 아들 두 명이 있는 것 외에는 알려진 게 거의 없었다. 그렇지만 최근 2022.9.1호 장천아트홀에서 있었던 백석대 신장 노찬양단 성가 발표회에서 지휘자가 소개하기를 반주를 맡은 이가 탤런트 반효정 씨의 딸이라고 소개했다. 반효정 기업 운영에 합당하지 않아도 자기 자식에게 기업을 물려주는 사람들이 많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장숙자 찬란한 유산에서 반효정이 맡은 역할은 너무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그리고 실제로 나는 그보다 못한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존경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참고로 극중 장숙자 사장은 19살 때 유복자를 가진 채로 전쟁으로 남편을 잃고 어린 과부가 된 후 온갖 고생 끝에 설렁탕 전문업체 진성식품을 키워냅니다. 그리고 손자의 승기를 버리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은성극 중 한효주에게 상속권을 주겠다고 유언장을 작성하고 또 한 종업원들에게 주식을 나눠주는 인간 중심의 경영을 실천한 기업가였죠. 반효정 이런 장숙자를 연기했기에 사람들과 엘리베이터에서 나를 만나도
장숙자 여사님 잘 보고 있습니다라고 인사하면서 나를 장숙자 여사로 보는 게 부끄러웠다. 나는 수호지심을 아는 사람이다. 반효정은 과거에 사건이 좀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에 있었던 일인데 거의 50년이 된 일을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겠죠. 반효정은 1974년 5월 극작가 이상현과 결혼식을 올립니다. 반효정 남편 직업 당시 이상현은 42살이었고 반효정은 33살이었죠. 둘의 나이 차이는 9살 당시로서는 무척 늦은 결혼이었습니다. 참고로 반효정 남편 이상현은 원래 기자 생활을 하다가 작가로 변신을 했는데 한 카인의 후에 13세 소년 등 60여 편의 시나리오와 가시리 한 줌록 등 TV 드라마로 발표했습니다. 둘은 약 3년간 연애를 하다가 결혼하게 되었고 반효정은 아들 두 명을 낳게 됩니다. 이후 40년 넘은 결혼 생활 동안 반효정 부부는 별다른 잡음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이혼 등의 불협화음이 많은 연예계에서 모범 부부인 것 같네요. 반효정은 오 마이 비너스와 아름다운 당신에 출연하면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모습을 기대하게 만드는 배우인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